234번, 2차 당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둘수 있죠. 자, f0은 마이너스 1이죠. 과해서 그럼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f0은 c 되죠. c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앞으로 이거는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겠죠. 자, fx 제곱이랬어요. 나타냅시다. fx 제곱 나타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x 되는 x 제곱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럼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1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fx로 나누면 나누어뜨리진 됐죠, 그죠? fx니까 이거 이렇게 됐죠. 그럼 일단 적어봅시다. a x4제곱 플러스 b x제곱 마이너스 1을 fx로 나눈다. a x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은 qx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네요. 지금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 qx가 이게 동일하려면은 qx가 이거 2차가 돼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2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최고차가 지금 이거 ax 4제곱이니까 qx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할수 있죠. qx는 요거는 2차가 돼야 됩니다. 2차가 되기 때문에 qx 같은 경우에는 x제곱, 일단 x제곱 돼야 됩니다. 그죠? 쭉 나왔다는데. 그런데 이 앞에 계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곱해갖고 ax 4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거 1 돼야 되잖아요. 1. 그죠? 그래야 ax 4제곱이 되잖아요. 이거를 곱해서. 맞죠? 그럼 x제곱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거는 플러스 abc. C가 지금, C는 저 사용했고, D, X가 돼야 되겠죠? 상수는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곱해갖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플러스 1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네요. 이건 뭐 별표 하나 해야겠다, 그죠? 좀 이런 걸로 조금 응용을 해야 되네.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하고, QX는, 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ax4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a, 이거 문자 합니다. ad, dx, 3제곱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ax제곱. 그다음 bx 합시다. 플러스 bx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b d bdx 세제곱. 그다음에 bx.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d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ax 4제곱. 그다음에 요거 3제곱 여기 있죠? 플러스 a, d, 플러스 b. 그 다음 없죠? 이렇게 되고, x에 3제곱 되고. 그 다음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여기 bd. bd.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x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좀다 했나? 다 했고, 그 다음에 X가 있죠, 요거. B-D, X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변 우변 비교하고 계수 비교를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요거 0이 돼야 되죠? 3차가 자변이 없기 때문에 AD 더하기 B는 0로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는 B죠.
B는 A 플러스 BD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없죠? B 마이너스 D는 0이죠. B 마이너스 D는 0. 여기서 B는 D 문자를 하나씩 줄여놔야 되니까 B는 D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B는 D니까 AD 플러스 D는 0가 되고죠. 그러면은 D로 묶으면은 A 플러스 1은 0가 되고, 그러면 D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생각합시다. 요걸 B는 D로 고치면은 이거 D는 A, B는 D로 고치니까 B는 D로 고치고 플러스 D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나눠야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D는 0일 때. 여기서 D는 0이면은 이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0, 0, N 1 되죠. 그죠? 이거 또 놀입니다. 이거 또는 D는 0일 때 문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D는 0일 때 A는 1이고, 됐죠? 그럼 뭐 가는 거죠? 우리 FX를 보는 거죠. FX 같은 경우에는 A, B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D가 0이니까, B가 0 되네. 여기 있죠? 같으니까, 그죠? B는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1일 때. 거기다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D는 마이너스니까 D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D제곱 마이너스 2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D제곱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는 0가 되죠? 그러면 D 마이너스 2, D 플러스 1은 0가 됩니다. 그럼 D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됐죠? 그러면은 D는 2일 때또 따져야 되네. D는 2일 때 B는 2잖아요, 그죠? 맞죠? D는 2가 되면은 D는 2일 때 B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1이면 B도 마이너스 1이 되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이거 뭐몇 개가 나왔는데 쭉 보면은 A 값은 A가 마이너스 1 됐으니까 됐죠. 쭉 보게 되면은 2차 다항식 fx 같은 게 여러 개 나오는 거죠.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이죠. ab만 관계되니까 ab만 관계되죠. 참 ab 그죠?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보게 되면은 fx 같은 경우는 a 1이니까 x 제곱, B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복잡합니다. AX제곱, D는 2, B는 2, A는 마이너스 1일 때 B는 2잖아요. 좀 적어놓고 해야 되겠다, 그죠?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FX 같은 경우에 A는 마이너스 1. 그럼 FX는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되고, 그 다음에 B가 이때 2잖아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 번째 FX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되고, 그다음 B가 이때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구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별도 두개 해야 될것 같죠? 이렇게 두 개.